새로 개발된 장치는 한 번에 여러 개의 페트병을 넣을 수 있습니다. AI 기술로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자동으로 분류해주기 때문. 이렇게 수거된 생활 쓰레기를 폐플라스틱 열 분해의 원료로 사용하려 했지만 폐기물은 재활용할 수 없다는 현행 규제가 걸림돌이 됐습니다. 자원순환법 같은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 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폐기물관리법이 더 상위법으로 있고 그 법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이런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법의 테두리 바깥에서 어쩌면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한 형태입니다. 자칫 사업이 중단될 위기에 처했던 이 업체는 경기도에 컨설팅을 받고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 폐기물을 수집 운반만 하는 경우 기존 법령 체계 안에서 폐기물 처리 신고 후 사업이 가능하다는 적극 해석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업이 관련 부처의 특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는 신청서 작성부터 법령 검토, 심의위원회 대응을 위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일단 직접 만나보고요. 적극 그분들의 어려움이나 애로사항을 듣고 그거를 해결해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GTV 뉴스 최창순입니다.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